간만 미국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7%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시장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주목할 것이라는 의견들 나왔는데요.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서 또 영향력 있는 일정들 알아볼까요? 네, 앞서서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보복 소비로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연이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은 3월 무역 수지를 오늘 발표합니다. 중국의 1월부터 2월까지의 무역 수지는 520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낸 바 있는데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의 3월 광의 통화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에 일본 통화 공급량은 8%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상승폭이 사상 최대로 확대된 지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해서 예금이 현재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월의 상황은 오늘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지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30분 후부터 기업의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3월에 자동차 산업 동향도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펄어비스가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액면 분할 500원대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액면 분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일정 살펴봤습니다.